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과연 저분이 1994년 3월 2일 날 저와 함께 검사 생활을 시작한 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께서는 영혼까지 완벽하게 탈검차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법무부의 탈검차라와 관련해서 그 여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검찰국장을 검사가 맡는 것은 검찰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은 하진 않았고요. 검찰국장은 아무래도 검사의 인사 예산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라서 그 뭐 법무 탈검찰을 하더라도 정말로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맞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외부인이 있습니다. 오면 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결국은 그 인사는 정치 검사를 양산하는 인사가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은 계속 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이 소위 법무부 외청이 아니라 내청 비슷하게 운영되어 온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문민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였죠. 그런데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수사권 조정 안에 따르면 사실상 검찰은 평야화되고 그리고 기소권만 가지고 일부 직접 수사권 가지고 있는 조직이 되고 경찰은 수사권을 가진 비대한 조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되어야죠.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을 알려는 조직이 있습니까? 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검찰을 경찰청처럼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을 시키고 인사 예산권을 주고 완벽하게 법무부로부터 탈검찰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이 소위 이제 지금처럼 권력기관이 아니고 경찰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되는 그러니까 법무부 통제가 없어도 되는 그런 정도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왜 검찰개혁을 요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검찰권이 권력형 범죄는 약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수사를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요구를 했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사건 수사, 특수부가 담당하지 않은 일반 사건 수사에서의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특수사건 등과는 달리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죠. 일반 사건인 경우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공수처 문제 그리고 차관님께서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공수처 문제를 왜 이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지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권력에 아부하는 수사 또는 권력형 범죄 앞에 그동안 무력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조국 사태에서는 검찰이 소위 이 정부 핵심 인사인 법무부 장관 전 민정수석의 일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 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계속 협박을 했습니다. 더구나 교육부에서는 검찰 수사의 핵심 정인이 총장으로 있던 동양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범죄가 이루어진 부산대와 서울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 이런 소위 권력의 검찰권 운용이 현실화됐을 때 그게 공수처로 현실화됐을 때 과연 그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고 권력을 향한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냐 라는 데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운용 여하에 따라서 뭐 그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탈검찰화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원히. 자, 차관님께서는 검찰 제도의 근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 제도 근간은 나름대로 자, 그럼 수사 기소 그러니까 기소권만 가진 검찰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핵심은 검찰 제도의 핵심은 기소에 있다고 봅니다. 검찰 제도의 핵심은 수사 지휘권과 기소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왜 계속 그 수사 지휘권이라는 문제는 빼놓고 계속 기소권만 이야기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제도가 처음 도입된 대립법계 국가에서의 검찰 제도의 핵심은 소추권이라는 용어는 그 소추권이 입건부터 시작해서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에서도 소추권과 수사지휘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프랑스 제도를 받아들인 독일의 경우에도 직접 수사권은 존재하지만 그건 자제하면서 수사지휘권 그리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라는 제도는 다원소추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원래는 기소검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영미법계. 네. 그런데 최근에는 SFO라고 그래가지고 중경제범죄수사청을 만들어가지고 수사와 기소권까지 같이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영미법계 국가의 새로운 검찰 제도 도입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 기소권, 수사권은 수사지휘권을 제껴놓은 채 기소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중수부의 무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율이 없습니다. 중수부가 직접 중수부에 근무를 했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중수부가 직접 중수부에 근무를 했잖아요. 중수부가 무죄율이 높은 이유는 일반적인 사건들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법리가 굉장히 어려운 횡령, 배임, 뇌물, 정권범죄 등 경제범죄를 수사를 하기 때문에 법리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죄율이 일반 범죄에 대해서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판 사건을 비교해 보면 68만 6,926건인데 그 중에서 5,691건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우리 검찰이 기소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횡령법규 위반, 도로교통법 범죄 구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사건들은 아주 소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수부의 무죄율이 높았던 건데 그걸 가지고 여당 의원님의 주장에 동조를 하면서 검찰의 특수부 이 주장에 동조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경찰에 대한 수사지 문제를 왜 강조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달리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는 영장을 통해서 강제 수사 제일 중요하니까요. 영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기소권을 검사가 갖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로 통제를 하고 또 이제 저희들 이번 법무부 안에도 보면 보안수사의 요구나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의 요구 등등 여러 조항들을 두고 있어서 물론 또 조금 보완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수사지에 준하는 사법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그 중수부의 무죄율 관련인데요. 아까도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무죄가 많은 측면도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행정법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거학들을 수하는 과정에서 거학들은 아무래도 힘이 세니까요. 무죄율이 아무래도 받을 확률이 높을 거다라는 점은 저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한 번 더 걸러서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 더 걸러서 법리든 사실관계, 증거관계든 한번 따져서 기소를 하면 지금 검사님들이 1% 내밖에 무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1% 안팎이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장을 가지고 공개한다는 조건에 대해서
아, 예.